제가 속해 있는 아틀란타 사진동호회, 일명 아사동에서는 1년에 한 번 사진전을 개최합니다. 제가 2009년부터 10년까지 아사동 회장을 역임만 했는데 2010년부터 시작된 사진전이 벌써 12년째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. 중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약 2년은 모임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뜻깊었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사진만 전시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를 위해 장수사진 및 가족사진도 찍어주고 있습니다. 또한 인화도 해주기에 이에 만족한 많은 분들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게 도네이션도 해주시곤 합니다. 애틀란타에 갈 곳이 없다고 지역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아사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사진은 어딘가 찍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모르는 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이 참 많았음에 또한 감사를 합니다. 그래도 이민 생활을 하며 영어도 부족한 사람이 이곳 저곳을 누벼볼 수 있음이 아사동의 하나의 뿌리 같은 힘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이번에 제가 작품 전시회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또 드는 생각은 나도 저곳에 있었다면 하는 생각입니다. 그만큼 곳곳을 누볐으며 세상 살아가는 풍경을 파일로 담아가는 모습이 상상이 되었기 때문이지요. 많은 분들이 아사동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듯 합니다. 지금 보고 있는 대부분은 전시회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촬영한 영상이지만 마지막 장면은 이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시는 지춘, 황민주님이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입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네.